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페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 임영웅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판에 나오다. 지난달 30일이었죠. 임영웅이 뉴욕 타임스퀘어 톰슨 로이터의 전면 광고판에 등장했습니다. 코리아 싱어라는 글자와 함께 임영웅이 노래하는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송출되었는데요. 임영웅은 이제 한국의 자랑이 아니라 세계의 자랑, BTS와 쌍두마차입니다. 임영웅은 지난 4월 더킹 어플리케이션에서 열렸던 당신의 트로스타 인기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그 부상으로 뉴욕 타임스퀘어 톰슨 로이터 광고 송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정말 감격적인 광경이네요. 많은 분들이 영웅님을 사랑하기에 가능한 일! 미국 전광판에 한국 트롯 가수 임영웅이 떠있다는 게 정말 뿌듯하네요. 뉴욕 타임즈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찐팬으로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히어로 세계의 트롯을 알리는 꿈을 이루는 날이 다가오네요. 감동이에요. 눈물이 나오네요. 코끝이 찡하니 자랑스럽고 대견스럽네요. 우리 영웅님! 저 미국 사는데요. 동부 쪽에선 광고 나오는군요. 왜 이리 뿌듯한지 심장이 두근두근. 뉴욕 사는 교포입니다. 임영웅님 광고 보려고 몇 시간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정말 감동입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임영웅님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 그만 나오세요. 그만 나오시고 여기에도 나와주세요. 라고 아이디 NBC, ABC, CBS님이 달렸습니다. 아, 미국 방송 진출도 곧 되겠어요.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임영웅님 뉴욕 타임스퀘어 그 광고 저 뭐 그렇게 좋아할 일 아닙니다. 왜냐? 조만간 할리우드 거리에 임영웅 손바닥이 찍힐 거니까요. 제가 대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